안녕하세요. 라미로그입니다. 토요일 아침,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90만 평 이상에 달하는 면적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데요. 깎아지르는 화강암들과 사이사이 삐죽 솟은 나무들, 그리고 폭포들로 절경을 이루는 곳입니다. 공원 안에 여러 뷰포인트들과 트레킹 코스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유명한 글래시아 포인트에 왔습니다. 폭포. 글래시아 포인트가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해발 980m에서 하프돔, 요세미티 폭포, 요세미티 밸리 같은 유명한 지형들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러글라이딩. 와.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킹하러 센티넬 돔과 테프트 포인트에 갑니다. 이 코스는 왕복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리고 바위 위에 우뚝 자란 소나무들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로 올라왔어. 대담했지. 5분 정도 넘는다, 5분. 스위스. 멋있네. 폭포가 꽤 길어. 그러니까 폭포부터 롤. 빡센 하이킹을 마치고 숙소로 내려가는 길. 터널 뷰를 마주합니다. 에어컨이 없어요. 이 선풍기뿐. 아, 진짜 너무 더워. 두 마리인 줄 알았는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아름다운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한 티오가 로드를 통해서 테나야 호수로 향합니다. 차가워.